유튜브 하면 저 혼자 전에다 이런 방송 한번 올렸죠. 이렇게 안 봤는 바위가 있습니다. 막 낭떠러지 바위입니다. 이게 낭떠러지 바위에서 이렇게 쉬면서 찍고 있는데, 유튜브 하면 저 혼자 뭐 구독자 늘어나가지고 뭐돈 벌면 좋죠. 그건 뭐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고, 거의 99%가 뭐 100만 원 이하를 번다 그렇다더라고요. 뭐 그렇게 돈적으로 벌면 좋죠. 일단은 유튜브 하면 좋은 점 제게 있어서, 집구석에만 처박혀있지 말고 뭐라도 찍으러 돌아다닌다. 오늘은 이제 대구 앞산 매자골에서 그냥 앞산 그 꼭대기 대충 거기까지만 가려고 했는데, 저 1km 더 걸어가지고 앞산 정상까지, 여기서 더 걸어가서 저 멀리 있는 앞산 정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 원래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 그냥 정상 부분 거기까지만 가고 내려갈 생각이었는데,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더 욕심이 나니까 더 가게 되네요. 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렇게 쭉 타고 내려면 여기가 바위돌이고, 여기가 야생화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 좋은 점, 직업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취미로 하세요. 취미로 자기 일상생활 주변의 얘기를 취미로 하시고, 그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뭐라도 밖에서 나가 찍게 돼 있다, 뭐 사소한 거라도 찍으면 그렇게 할수 있다. 집에서 안방에서 아가리로 트는 아가리 파이터로도 구독자를 뭐 모을 수 있죠. 뭐지 그 아가리를 틀어가지고 수다를 틀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10만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, 일단 저는 밖에 놓을 수 있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좋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든가 마시든가 제 개인 채널이니까 이렇게 하면 밖에 좀 돌아다닌다, 운동량이 늘어난다,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